자, 2024년 신메뉴 오이 소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소박이는 오이를 6cm로 자르고요. 세네갈레 칼집을 넣는데 양쪽 1cm가 남도록 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고요. 부추는 1cm,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다져서 양념 만들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이부터 해주세요. 어떤 메뉴랑 짝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오이가 생각보다 안 절여져요. 그래서 오이부터 하시면 좋습니다. 오이는 전체적으로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 씻으면 좋은데요. 깨끗하면 그냥 물로만 씻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 가시도 부드럽다 그러면 굳이 제거를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오돌토돌하게 뾰족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줍니다. 그 다음 6cm죠. 근데 오이가 이렇게 청오이가 나올 수도 있고 백오이가 나올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그냥 6cm 자르다 보면은 나중에 5cm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먼저 3등분해서 사이즈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장자리 이렇게 살짝 자를게요. 그리고 6cm 세 개 크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cm 맞추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색깔도 좀 안 이쁘고 뾰족하고 길이도 길어서 저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량제출 안 하셔도 돼요. 세 토막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을 넣는데요. 칼집은 양끝 1cm를 남기라고 했어요. 오이를 이렇게 도마에 놓으세요. 세로로. 그리고 칼이 끝이 이렇게 뾰족한 게 좋아요. 1cm 남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칼집을 도마에 놓고 넣으세요. 도마에 놓고 이렇게 들고 하지 마시고 놓고 그 다음에 끝에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확인하세요. 칼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죠. 요거는 들고 하세요. 네. 찌를 때는 도마에서 그 다음에 찌르고 나서는 이렇게 뾰족한 거 나오나 확인하시면서 이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때 힘을 주면은 다치니까 천천히 내려주시고 밑에도 이렇게 1cm가 남았나 확인하시면서 남았죠? 그럼 이제 칼을 빼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칼집이 들어갔어요. 현재 안쪽에. 그럼 반대쪽 이렇게 십자 칼집이 나려면 이렇게 돌려서 찌를 때는 도마에서 그 다음에 끝에 확인하면서 이렇게 칼끝이 나오게 해주시고 여기도 1cm, 여기도 1cm니까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렸죠? 네. 그리고 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이따 부추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안 절여져요. 그러니까 빨리 절이자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꼭 찌르고 또 찔러주시고 잘못 넣었다고 또 넣으면 칼집이 많이 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제대로 넣어주시고요. 손 안 다치도록 조심하시고 그 다음 소금은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큰술 정도 약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뜨거운 물에 사실 절이면 아삭하고 맛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보통 찬물을 많이 써요. 그리고 너무 물을 이만큼 가득 넣어놓으시면은 오이 위로요 소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잠기게 하시고 그 다음 중간중간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아래가 골고루 절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윗부분 지금 소금이 다 밑으로 녹아내렸어요. 그럼 저는 위에다가도 약간 소금을 뿌려서 절여놓습니다. 이렇게 절이는 동안에 다른 작업을 하시면 돼요. 파, 마늘, 생강은 하는 거 아시죠? 다져주시고 부추는 1cm예요. 요구사항에 보시면 이런 사이즈는 적혀 있으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1cm 아주 곱게 안 다져요. 또 대파 다지다가 아주 열심히 다지시면 안 됩니다.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새우젓은 다져 사용할 거예요. 새우젓은 국물도 같이 나올 텐데 국물 버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고춧가루 불리는데 좋습니다. 뒷날로 곱게 다져 주시고 이거를 말군국 우리 두부젓국찌개에서는 국물만 걸러서 쓰는데요 김치는 그냥 이대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는 준비가 다 됐고요. 자, 이제 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는 고춧가루를 넣을 건데요. 오이 하나당 고춧가루 하나면 돼요.
근데 이제 오이가 이렇게 가늘 수도 있고 통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크거나 두꺼우면은 고춧가루를 하나보다 약간만 넘치게 넣어보세요. 고춧가루는 지급재료에 10g 정도 적혀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파마늘 생강. 생강은 많이 넣으면 쓴맛 납니다. 그 다음에 새우젓.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섞어봐요. 안 섞여요. 네, 가루가 이렇게 날아다니죠? 부추 들어가면 더 심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개어주는 거예요. 고춧가루에 한 반 정도 넣으시면 적당해요. 새우젓 국물이 좀 있다면 금세 개어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하게 개어져야 돼요. 이렇게 양념을 만들고 부추를 나중에 넣는 겁니다. 처음부터 넣고 막 으깨시면 부추 풋내 나고요. 물 생겨요. 그러니까 양념 만들고 부추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오이는 아직 안 절여졌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두 가지 메뉴가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메뉴를 하시고 거의 마지막쯤에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잘 절여진 오이는 한번 물에 씻어서 체에 받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물기를 빼놓으시거나 아니면 바로 해야 되죠. 보통 시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면포에 물기를 짜서 사용을 좀 해주세요. 물이 많으면 양념이 흡착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완성 접시를 좀 깔아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김치하고 그 다음 담으려고 하면은 접시가 또 준비가 안 돼서 새로 닦고 막 이래야 돼요. 네, 손도 막 묻어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완성 접시는 찬 그릇도 괜찮고요. 넓은 것도 괜찮아요. 밥그릇 같은 데다가 만들고 그대로 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갖고 와서요. 젓가락을 좀 챙겨와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여기가 벌어져요. 이 부분이. 양쪽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힘을 주시면. 자, 그거를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고요. 너무 힘을 꽉 주면은 여기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추랑 같이. 너무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더 부러져요. 얘가 더 좁은데.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끝이 조금 뾰족하면 좋아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뭐 중간에 약간 손을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근데 양손을 너무 쓰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손을 좀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넣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또 넣어요. 소를 굉장히 잘 넣죠? 그러면 여기서 반대 방향까지 소가 충분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내가 얼마 못 넣은 것 같다. 그럼 네 번을 다 이렇게 넣으셔야죠. 힘을 과하게 주시면 부러집니다. 근데 잘 안 절여져서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보통. 그러니까 소금을 넉넉하게 해서 빨리 절이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어 넣듯이. 밀어 넣듯이 해서 오이 속에 부추와 양념을 이렇게 다 채웠는데요. 부추가 좀 너무 많으면 이렇게 살짝 걷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접시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채워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꼭 세 개 이상은 제출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부추랑 양념이 좀 남아요. 그럼 요구사항에 국물을 만들려고 돼 있거든요. 물을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하시고 싱거워졌겠죠. 그러면은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주고 물을 넣었으니까 싱거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부추보다는 요 양념 위주로 이렇게 위에다 뿌리셔도 되고 이러다가 좀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 국물만 가장자리에 조금 이렇게 요구사항대로 뿌려주셔야 됩니다. 굳이 채로 거를 필요까지는 없고요. 촉촉하게 보이도록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소박이는 3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채우는 과정에서 양념이 이렇게 덜 묻은 부분이 있어요. 요런 데도 채우시면서 이렇게 싹싹싹싹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먹음직스럽게. 그 다음에 이제 채점할 때는 요 가운데를 또 이렇게 잘라봐요. 자,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소가
잘 들어간 게 보이죠? 넉넉하게 들어갔어요. 대충대충 채우지 말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 다음 칼집도 네 갈래로 아주 잘 들어갔죠? 세 네 갈래만 넣으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십자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칼 집어넣었다 뺐다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라 제출하시면 안 돼요. 오이 소박이 완성되었습니다.